안녕하세요. 광주시청에 나와 있는 박지선입니다. 자, 지난 한 달간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드디어 오늘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관계자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또 1단계로 완화가 된 만큼 날씨도 푸르르고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1단계로 완화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만큼 안정계 접어들었다는 소식처럼 들려와서 네.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데 네, 자, 완화된 배경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당초 7월 29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2일 어제까지 연장했었는데요. 그동안 시민들께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의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네. 지역 감염 상황이 그 우리 시 방역 관리 시스템의 통제 관리 범위 안에 들어있어서 1단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분의 노력 끝에 이렇게 1단계로 완화가 되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자 지난 한 달간 2단계 수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또다시 1단계로 완화가 된 만큼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적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완화가 되면서 달라진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게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 1단계로 전환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의 그 모든 모임이라든가 그 집합이라 행사에 대한 집합 금지가 그 해제가 됐고요. 그 또한 이제 이용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도서관이라든가 그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 다중이용 시설 개관과 함께 그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등 그 스포츠 경기도 거리 두기의 좌석제를 이용하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는 그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비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제한적 면회가 허용되었으며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식사는 금지되나 8월 6일부터 그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완화가 된 만큼 확실히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긴장 상태에 조금 놓아놓고 일상생활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답답했던 마음 이게 아무래도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요. 혹시 과장님은 휴가 계획이 있으세요? 아예 그동안 이제 저희들 그 2차 대유행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저도 이제 8월이나 9월 중에 일정을 잡아서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2차 대유행이 그래도 이제 안정기 접어들고 이렇게 좀 지나갔으니 이제는 그래도 짬짬이 쉬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휴가를 조금 즐겨주실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만큼 휴가 중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를 떠날 때는 이제 가족 같이 이제 소음 모임으로 이제 그 떠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밀폐에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이제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그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가지에서는 지난 그 얼마 전에 그 이게 실외 캠핑장에서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휴가지에서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며, 그 다음에 거리 두기 유지도 항시 2m 이상을 유지해 주시는 등 방역수칙을 잘 반드시 지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발열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가래, 그 다음에 근육통, 그 다음에 후각이나 미각 저하 등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게 되면 그 주저하지 마시고 그 가까운 보건소나 그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이 주의사항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아직은 종식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안전하게 또 휴가 즐기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자, 주의사항까지 아주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자 광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기까지 많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의료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금방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제 휴가를 즐기더라도
주의사항 같은 거 꼭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방수칙 끝까지 잘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즐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현장 연결해서 인사드릴게요.